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충남 보령시에서 열렸습니다.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.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자정 결의대회가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영유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만든 자리입니다. 아이들이 어린이집보다 그러니까 집에서보다 어린이집이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.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교사들과의 관계가 참 어그러지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. 아동학대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지자체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. 보령시에서는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특히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초기 대응을 잘해줌으로써 그 학대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보령시 온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을 해서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아동에 대한 잘못된 훈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.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.